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등기 원인 정보, 원인 증명 정보 88페이지부터 나가겠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복습하고 시작합니다. 등기 신청할 때 요 등기 신청 정보 요걸 내야 되는데 여기다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첨부 정보를 낸다. 이렇게 등기는 구두 신청이 안 되기 때문에 신청 정보와 첨부 정보를 제공해 줘야 되는데 이 신청 정보와 관련해서 지난번 배운 간단히 복습하면 원래는 등기 한 건당 하나의 신청서 신청 정보 한 건당 하나씩 나는데 예외적으로 일괄 신청이라는 것도 있어요. 일괄 신청은 여러 건을 하나의 신청 정보로 내는 거 이것은 예외적이다. 일정한 요건 하에서 가능합니다. 관할이 같고 등기 원인과 목적 그 다음에 당사자가 동일한 전제에서 가능하고 이걸 이제 원칙으로 하더라. 일건 일신청지 원칙. 그리고 신청 정보에 자 써야 되는 것 중에 필요적 정보 반드시 써야 되는 거. 이 필요적 정보는 흠결 빠지면 등기를 안 해줍니다. 각하한다. 각하고 그다음에 임의적 정보 즉 임의적 내용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약정이 있을 때 등기할 수 있는 것이고 약정이 있을 때 이걸 등기함으로써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있다. 대항력을 취득하는 것이다. 요 임의적 정보 중에 세 가지 정도 일반적으로 기억해 준 것이 권리 소멸 약정, 공유물 불분할 특약, 그 다음에 환매 특약 등기에서 환매 기간 문제 이런 것들을 임의적 정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청 정보 중에 이제 이게 두 가지 겹치는 거. 여기에 이제 등기필 정보라는 말 썼을 때는 요 등기필 정보 이것은 신청 정보 입력하면 되고 자 등기필증을 받았던 사람은 등기필증 이것은 이 첨부 정보로 들어간다. 그래서 요 등기필 정보를 언제 내느냐 이것은 의무자의 진정성과 관련됐기 때문에 공동 신청할 때 낸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이제 공동 신청이 아닌 요 단독 신청에서는 의무자 자체가 없으므로 내지 않는 겁니다. 이때 다만 하나 기억해 줄 것이 판결 중에 승소한 등기 의무자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단독 신청할 때는 이걸 내야 된다 이런 얘기했고 등기필증이나 등기필정보 이게 멸실 등으로 존재하지 아니할 때 멸실 등으로 존재하지 않으면 다시 재발행, 재교부란 없다. 없기 때문에 조치가 의무자의 진정성을 증명하는 수단이 세 가지가 있다. 그래서 직접 출석해라 의무자가 직접 등기소 출석해라 출석해서 신분증 가지고 본인 여부 확인하고 등기관이 확인 조서를 작성한다. 직접 출석했을 때 이것은 임의대리 방식 안 된다 그래서 임의대리 임의대리 방식 못한다. 법정 대리는 가능하다 했죠. 법정 대리 방식은 가능한 거. 그럼 두 번째가 대리인 즉 자격자 대리인에 의해서 즉 법무사나 변호사 이런 사람들은 본인 여부 확인하고 확인 정보 이 확인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 이때 이걸 종례 확인 서면이다 라고 했던 거. 확인 서면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이런 대리인 자격자 대리인에게 위임하지 않고 당사자가 직접 위임해서 본인들끼리 할 때는 자 공증사무실 가서 즉 공증인에 가서 공증을 받아야 된다. 신청서나 의무자 작성본을 공증받고 공증정보 공증서 부본 요 셋 중에 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요 대리인 제약자 대리인에 의해서 많이 하기 때문에 확인 정문에 확인 서면 이걸 많이 쓴다라고 했어요. 이게 이제 지난번 신청 정보 하면서 요 첨부 정보 관련해서도 요 등기필증 나왔을 땐 첨부 정보요 등기필 정보 할 땐 요 신청 정보 입력하면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자 어디부터 나왔냐면 88페이지 책 펴시고 자 원인 증명정 요 첨부 정보 중에서 등기 신청하려면 신청 정보에 반드시 등기 원인이 뭐냐 쓰게 돼 있어요. 그런데 신청 정보에 관련해서는 여러분들 양식이 지난번에 여기에 딱 나와 있으면 보기가 편했는데 그게 마땅치가 안 해가지고
그냥 설명만 들었습니다. 신청 정보 쓰는 것 중에 그 등기 원인은 아니는데 그 등기 원인을 뭐라고 썼다면 원인 증명 정보를 내야 된다. 그래서 이 원인 증명 정보부터 이 첨부 정보 중에 중요한 것이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의무자의 진정성을 증명하는 것. 그게 뭐라고 했죠? 여기 등기 필증이라고 했을 때는 요거 들어가고 등기 필정보. 그다음에 등기 원인 증명 정보. 등기 원인이 있었음을 증명해야 됩니다. 이게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인감 증명 문제. 인감 증명. 제3자 허가 동의 승낙서. 제3자 허가나 동의 승낙을 증명한 정보. 이런 것들이 주로 중요한, 이거 말고도 있지만 주로 살펴볼 내용이에요. 그래서 첫째, 원인 증명 정보. 이것은 의무자의 진정성 관련이 있다. 이것도. 그래서 여기 등기 원인 증명 정보가 뭐냐? 등기 신청하려면 그 원이 있었음을 증명해야 됩니다.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것, 원인 증명 정보. 지금은 등기 필증 제도가 없어져서 등기 필 정보로 운영되기 때문에 과거에는 계약서 원본을 가지고 등기 필증을 만들어줬었어요. 그런데 이 등기 필증 제도가 더 이상 없어졌고 이 필 정보를 발급해 주기다 보니까 원인 증명 정보 요건을 까다롭게 보지 않습니다. 어떤 등기든 간에 원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으면 다 원인 증명 정보가 되는 거예요. 즉 계약서 같은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계약서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원인 증명 정보는 여러분 책에서 자 88페이지 보면 원인 증명 정보 보면 첫 번째 줄에 밑줄 칩니다. 자 권리 변동이 원인인 법률 행위 또는 기타 법률 사실의 성립을 증명하는 서면이다. 법률 행위나 법률 사실 증명한 정보를 말한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 해당되는 건 각종 계약서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원인 증명 정보 요건에서 적격성은 지금은 별 의미는 없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등기 필증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 원인 증명 정보 엄격한 요건을 갖춰야 됐어. 그걸 가지고 등기 필증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등기 필증 제도가 더 이상 발급이 안 되고 등기 필 정보로 운영되기 때문에 요 적격성은 불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종의 계약서가 대부분이지만 계약서가 아닌 것도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89페이지 보면 원인 증명 정보는 그 소유권 이전일 때 각종 계약서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 대부분 다 계약서입니다. 그런데 쭉 내려와서 보면 그 밑에 있는 표에 보면 상속이나 유증이나 사인증에 등등 나온 거 보면 유언증서나 가족관계 증명서류,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사인증의 증서, 기타 토지 대장, 건축물 대장, 주소 증명 정보인 주민등록 등본 이런 것들도 다 원인 증명 정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범위가 조금은 넓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것은 요거 기본적인 개념 원인 증명 정보 뭐냐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선 주로 문제 나올 수 있는 것은 검인 계약서 문제, 검인 계약서. 요것은 부동산 특별조치법 관련해서 언제 이걸 제출하냐 등기와 관련해서 그래서 여러분 책에서는 89페이지 하단에 보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대한 특례에서 검인계약서 제도가 나오죠. 이걸 이해를 잘하면 됩니다. 자, 검인계약서 제도는 특별조치법 하면 언제 검인을 받아야 되냐면 요건이 계약을 원인으로 한다. 즉 등기 원인이 자 등기 원인이 계약이라는 전제입니다. 그리고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 이전 이렇게 계약을 원인으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는 반드시 검인을 받은 계약서를 내도록 함으로써 이것은 탈세를 방지하고 즉 미등기 전매를 통해서 이렇게 탈세하는 것 탈세를 막고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우리가 둔 겁니다. 즉 사인 간의 계약 내용을 국가가 확인하겠다 이런 얘기 아시겠어요? 그러면 보세요. 부동산 소유권 이전하는데 자 가장 중요한 물건이 어떤 거? 소유권을 어떻게 한다? 이전해버려. 그런데 원인이 뭐라고? 계약이야. 그래서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이라는 목적이어야 되고 원인은 계약을 원인으로 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런 요건을 갖췄을 때 뭐 한다? 원인 증명 여기다 계약을 계약서 검인을 받아라 이렇게 규정한 건데 요 내용은 두 가지 요건을 동시적으로 충족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 때 검인을 받아야 되는 건데 이 얘기는 계약이 아니거나
아무리 소유권 이전 하더라도 계약이 아닌 경우가 있지. 경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이런 것들은 계약이 아니므로 검인계약서 필요 없다는 거야. 그리고 계약일지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 아니라면 굳이 이것도 검인 필요 없는 게 두 가지 경우는 검인 필요 없는 거야. 즉 계약인데 전세권 설정 계약이다. 그럼 소유권 이전이 아니잖아. 그 다음에 매매 예약 계약을 했는데 소유권 이전이 아니라 소유권을 가등기를 나오래. 그럼 이전 등기 아니기 때문에 검인받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이렇게 조건이 이렇게 요게 충족되지 않으면 검인계약서를 낼 필요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요 계약을 원인으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필요 없는 게 있다. 이걸 잘 알아야 되죠. 첫째가 이렇게 검인받을 필요 없어. 필요성이 없으니 탈세할 우려가 없거나 투기 목적이 없는 거. 누구예요? 일방 당사자가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가 스스로 당사자야. 자기들이 계약 일방이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 그러면 국가나 지자체가 예를 들어서 국가 명의로 있는 토지를 개인이 사거나 또는 여기 대전 광역시 서구청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개인에게 불허한다. 이런 경우는 그 스스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내용, 계약 내용을 모를 리가 없는 거예요.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필요성이 없어진 거예요. 두 번째, 검인 안 받아도 된다라고, 즉 검인을 받은 거로 본다. 이렇게 의제, 우리가 의제하는 본다라고 간주하는 거죠. 간주. 간주해 주는 게 있어. 이것은 검인보다 더 까다로운 절차를 통해서 내용을 확인한 경우인데 대표적으로 국토계획 및 이용한 법률에 의한 토지거래 허가증을 받았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어. 그러면 이건 이 관계법에서 검인은 당연히 받은 거로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공인중개사법에 의하면 부동산 거래 신고하지. 부동산 거래 신고하서 신고 필증을 첨부했으면 이미 내용이 다 저 시장 고수청장이 다 확인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중개사법에 의하면 검인은 받은 거로 본다라고 규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택거래 신고 지역이라면 이렇게 주택거래 신고 필증, 이건 관계 법령에 따라서 이런 걸 첨부하게 되면 검인을 받은 거로 본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검인 절차보다도 훨씬 까다로운 절차를 거친 거예요. 이게 초등학교 졸업증 정도에 불과해. 이건 대학 졸업증이야. 그럼 대학 나온 사람은 초등학교 나왔어 안 나왔어? 당연히 대학 졸업증 가지고 왔더니 초등학교 졸업증 가주세요. 의미가 없지? 이 중에 다 포함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토지거래를 받았으면 계약서 검인 받을 필요 없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기 다 포함된 상황이다. 그래서 관계 법률에 따르면 이렇게 다 검인은 받은 거로 본다. 간주해 버린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걸 이해를 잘해야 되겠고, 그리고 여기서 계약의 대상이 목적 부동산이 무엇인가는 검인에 영향을 안 미쳐. 즉 무허가 건물을 매매 계약했다 하더라도 무허가 건물이야. 그래도 매매 계약이죠. 계약을 원인으로 해서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계약서에 검인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았어요? 허가 여부, 부동산 건물 자체 허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검인에 영향 안 미칩니다. 계약을 원인으로 해서 이전 등기하는 경우라면 검인을 받아야 돼. 그리고 검인권자는 누구냐? 시장군수구청장, 즉 행정청인 시장 등으로부터 검인을 받는 것인데 이때 만약 이 시장 등은 지극히 아주 형식적 심사를 거쳐서 즉 서류만 간단하게 확인해보고 자기들 근거만 남겨놓는 거예요. 형식적 심사. 이건 등기관 심사보다도 아주 더 간략한 거예요. 그냥 형식적 심사를 거쳐서 계약서 원본 하나 복사해놓고 하나 검인 도장 찍어 내주는 거였어요. 그런데 만약 일방 당사자가 협력을 하지 않아서 법원에서 판결을 받았다. 이게 지난번에 이행 판결. 판결을 받아서 단독 신청을 한 경우라면 검인을 받아야 되느냐?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안 받아야 될 것 같아요? 판결 받아서 단독 신청한다. 검인을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그러면 판결은 도대체 누가 한 거냐? 이것은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 사법부 소속 법원, 이건 행정부 소속의 시장 등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은 개인 간에 분쟁이 생겨서 판결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 있다 없다? 예? 전혀 모르지. 서구청장이 개인 간 거래하고 들이 협력을 안 해서 판결 받았는지 소송했는지 알 길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 목적이 다른 거야. 왜 검인을 받으라 했느냐? 이유는 탈세나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중요한 소유권 이전하면서
미등기 전매 등을 통해서 탈세하는 걸 막고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 시장 등이 계약 내용을 확인하겠다는 취지였어요. 국가가. 그런데 이 판결은 뭐야? 개인 간의 계약 내용에 따라 이행을 하지 않으니까 상대방의 협력을 얻을 수 없으니까 바로 법원으로부터 판결을 받아서 등기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단독으로 신청하기 위해서 단독 공동신청 원칙인데 단독 신청하기 위해서 판결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다른 겁니다. 그러면 판결을 받았을지라도 원인이 매매는 똑같단 말이에요. 그럼 어떡하냐? 판결서 자체, 이 판결서 자체에다가 검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중요. 알았죠? 판결 받으면 어떡하라고? 판결서 자체 검인을 받아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가 시험에서 나오는 내용이요. 다시 한번 정리해 줍니다. 자, 원인 증명 정보는 등기 원인이 되는 법률 행위나 법률 사실을 증명하는 이런 서면을 말하고 대부분은 뭐냐? 대부분 계약서가 대부분이야. 대부분 각종 계약서를 말한다. 요거만 있는 건 아니지만 각종 계약서 여기 다 포함돼. 그 중에서 검인과 관련된 것은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가면 뭐라고 나오냐면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즉 등기 원인이 계약이 되며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 등기일 때 검인받은 계약서를 내도록 돼 있다. 그런데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즉 계약이 아니거나 소유권 등기 아니라면 검인 대상은 아니다. 대표적으로 계약이 아닌 거 아까 뭐라고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검인받지 않습니다. 또 계약이더라도 이전 등기 아닌 지상권 설정 계약 근데 지상권은 소유권 이전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검인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검인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 이게 시험 문제 나오는 거예요. 그럼 뭐냐 이런 탈세나 투기 목적이 없다. 일방 당사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자기 계약 내용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검인을 받은 거로 본다 간주하는 규정이 있는 거 뭐냐 국토계획 및 이용하는 법률에 의하면 토지거래 허가지역에서 허가증을 교부받으면 이미 검인을 받은 거로 의지해. 그 다음에 자 공인중개사법에 가면 부동산거래 신고를 해서 신고 필증을 첨부하면 검인받은 거로 본다. 주택법도 주택거래 신고지역이라면 신고 필증을 첨부하면 검인받은 거로 본다. 이런 규정을 만들어 왔단 말이에요. 이것은 이 검인보다도 훨씬 까다로운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그 속에 검인이 포함된 거로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학 졸업증이라면 초등학교 졸업증 낼 필요 없다 이런 얘기를 해준다 이런 얘기. 그리고 일방 당사자가 협력을 하지 않아서 판결을 받았다. 그래서 단독 신청하겠다. 이때는 판결서 자체의 검인을 받아야 된다. 이걸 꼭 기억해야 된다 했죠. 그리고 계약의 대상이 허가받은 건물인지 무허가 건물인지는 검인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계약을 오늘 즉 무허가 건물을 매매 계약했다 하더라도 반드시 검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내용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 나머지 검인 절차 뭐 이런 것들은 공인중개사법에서 나올 얘기고 등기와 관련해서는 별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런 정도만 알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내용이 여러분들 책에서는 89페이지 하단에 의의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자 이때 시장으로부터 검인을 받아서 제출하라. 판결의 경우 맨 아래줄에 판결의 경우 판결서 자체 검인을 받아야 된다 이런 내용을 하고 있죠. 그다음 심사는 형식적 심사에 거치고 그 다음 페이지 90페이지 가면 검인을 요하는 경우와 요하지 않은 경우 도피해서 검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보면은 그 지상 지역 저당 거 이게 뭐야? 에? 소유권 이전 등기 아닌 경우죠. 그다음 계약 일방 당사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된 경우 그다음에 소유권 이전 가등기할 때 이거 이전 등기 아니란 얘기죠. 경공매 수용 상속 이런 건 뭐야? 계약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다음 거기 토지거래 허가증이나 이런 것은 뭡니까? 대체할 수 있는 이러한 의지하는 경우라 했죠. 그 다음에 선박이 뭐 이건 부동산 자체가 아니니까 선박 임목 등기나 공장 재단이나 광업 재단은 이 검인과 아무 관련이 없고 진정명 회복도 법률 규정에 의한 거기 때문에 이것도 검인 대상이 아니야. 계약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소유권 이전 등기 아니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합니다. 그럼 말소 등기는 이전 등기 아니지 검인 대상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신고 필증 첨부한 경우 전부 다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어지럽게 돼 있지만 딱 이렇게 정리해주면 이런 요건 안에서만 필요하다 이렇게 알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검인 문제를 봤고요. 자 그래서 오른쪽 확인 문제를 보면은 옳은 걸 찾아라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여러분들 그 내용을 이해하시면 돼요. 자 검인 옳은 거 1번
자, 판결서일 땐 건물 받을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랬지? 판결서 자체 건물 받아라. 2번 무허가 건물엔 매매 계약이나 미등기 아파트엔 분양 계약. 자, 전부 다 봐요. 계약이랑은 분양 계약은 최초의 매매 계약을 분양 계약이라고 그래. 그래서 계약을 완료한 소유권 이전 등기이므로 다 검인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 3번처럼 신탁 해지 약정서를 원인 서면으로 첨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신탁 해지 약정서란 건 계약서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즉 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이므로 검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4번 그래서 4번 같은 경우는 계약 해제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 신청. 자, 지금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검인 대상이 하기 때문에 말소 등기는 대상이 아니죠. 5번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어. 그러면 검인 받을 필요가 없어집니다. 무슨 얘기 알겠어요?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만 맞는 거예요. 즉, 건물 매매 계약이나 분양 계약서는 전부 다 계약을 원료 소유권 이전 등기 하는 경우이므로 검인을 받아야 된다. 이것만 맞는 거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그리고 원인 증명 정보 관련 내용 이 정도 내용에서 나오면 다 맞을 수 있습니다. 특별한 건 없지요. 그 다음에 어딜 보시냐면 93페이지에 가면 지난번에 등기필 정보 다 정해줬고요. 93페이지에 가면 거기 제3자 허가동의 승낙 정보라고 나와. 제3자 허가동의 등 승낙 정보. 이 중에서 자 이것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허가받지 않으면 민법 시간에 뭐라고 배웠죠? 유동적 무효. 허가받을지 못하는 게 확정되면 확정적 무효가 돼버리지. 그러니까 이게 바로 제3자 허가 동의 승낙 증명 정보는 등기 원인에 법률에서 허가를 받아라. 그럼 허가서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미성년자 같은 이런 제한 능력자의 경우에 법정 대리인이 동의서가 없으면 어떻게 된다? 계약이 취소될 수가 있지? 그럼 미성년자 법률에 대해서 법정 대리인 동의서가 있어야만 취소를 막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등기할 때 등기 다 해놓고 났더니 취소한다 그러면 의미 없어지잖아. 그러니까 미리 법률행위가 취소돼서 다시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는 걸 막으려면 법정대리 동의서를 미리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민법 시간에 배우는 임차권 양도 전대에 대해서는 임대인 동의서가 있어야 대항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제3자 허가동의 승낙서를 내게 하는 이유는 법률행위가 무효 취소 해제돼서 자 등기가 무효화되면 애써 심사해서 등기해줬더니 또 말소해야 되는 문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제3자 허가동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는 이걸 미리 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죠? 그래서 거기 제3자 허가동의 승낙 정보 관련해서는 자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이 어딜 보냐면 토지거래 허가서고 농지취득 자격증명. 여러분들 93페이지에 보면 토지거래 허가 지역에서 시장군수청장 허가 이게 나오지? 그리고 농지에서는 농지취득 자격증명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제일 문제되는데 우선 자 등기 원인이 있어야 된다. 원인이 존재하지 않는 소유권 보존등기 같은 경우는 제3자 허가동의 승낙도 필요 없어요. 원인이 있어야 이 원인에 대해서 제3자로부터 허가라든가 동의 승낙을 요하는 경우가 있으면 이거를 내야 된다 이런 얘기. 대표적인 이 예가 시험에 많이 나온 게 이 두 가지입니다. 토지거래 허가서 이 문제하고 농지취득 자격증명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 돼요. 시험에 자주 나온 게 두 가지입니다. 농지증 먼저 토지거래 허가서는 언제 필요하냐 이건 이제 이런 허가권자 누구냐 이런 건 등기 문제에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개사법 시간에 뭐 그런 거 공법 시간에 나올지 모르지만 등기에선 토지거래 허가서를 첨부해야 되는 등기가 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얘기 알겠어요? 똑같은 관점인데도 아까 우리가 검인계약서를 내는 게 언제냐. 참고로 아까 검인계약서 좀 설명을 덜 했지만 자 검인계약서는 지금 이 제도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 하겠어요? 근데 대부분 소유권 이전하는 계약은 대부분 무슨 계약이에요? 소유권 이전을 위한 계약이 대부분 무슨 계약일까요? 예? 매매가 거의 90% 이상이지. 상속도 있고 근데 상속 같은 건 법률 규정이고 법률 행위 중에 매매죠? 증여라든가 교환계약 이런 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알았어요? 그리고 증여계약을 가지고 부동산에 와서 증여계약서를 하라고 계약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까? 그건 잘 아는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부동산 너무 부동산이 많아서 자기가 가진 부동산 보유가 전국에 한 수백 개 돼. 그래서 너무 무거워서 가지고 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나는 제일 지금
어려운 사람 주고 싶어. 그래서 부동산에 가서 나 증여 계약하러 왔는데 지나가시다가 제일 어려워 보이는 분이 있으면 이것저것 증여 계약을 할 테니 계약을 하나 맺어주세요. 이렇게 의뢰가 들을까 안 들을까? 그거는 줄 때까지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대부분이 계약은 매매 계약, 소유권 이전의 계약은 대부분이 매매 계약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매매에 관한 거래 계약서를 체결하면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반드시 거래 신고를 하겠지. 그럼 아까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게 되면 검인 받은 걸로 본다 했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거래 신고제도 운영되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검인제도가 없어진 건 아니야. 그러면 뭐냐? 증여도 할 수 있어. 증여. 그럼 증여를 했다. 아버지가 아들한테 토지를 하나 증여하려고 그래. 그럼 증여로 인한 이전 등기를 하면 증여도 계약이니까 뭐가 있어야 돼? 검인을 받아야지. 증여로 인한 이 증여라는 것은 계약, 증여 계약을 통해서 뭐 하는 거야?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증여 계약 이용은 검인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인 제도가 없어진 건 아니다는 거예요. 거래 신고 제도 때문에 우리가 이걸 잠깐 잊을 수도 있지만 거래 신고 제도는 검인 제도를 좀 더 강화시킨 제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자 여기 토지거래허가서와 농지청 이 두 가지가 문제 있을 때 토지거래허가서는 언제 내는 거냐? 등기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 즉 권리 중에서는 이 두 가지예요. 소유권과 지상권 등기만 그래요. 소유권과 지상권 등기. 이 얘기는 소유권 지상권이 아닌 나머지 권리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어떤 거? 전세권, 저당권, 근저당권, 임차권 뭐 이런 나머지 등기할 땐 거래 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토지거래 허가 대상이 아니다. 허가를 받는 것은 소유권, 지상권에 대한 자 유상계약을 전제로 한다. 유상계약. 유상계약을 전제로 해 여기서 유상계약이라고 했을 때 이 얘기는 유상이 아닌 무상계약의 무상. 무상은 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어떤 거? 증여계약이라든가 부부재산 분할이라든가 신탁계약이라든가 이건 다 이런 것들은 다 무상이에요. 그러니까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계약이 된다 이 얘기는 계약이 아닌 거, 즉 법률 규정에 의한 거, 법률 규정. 예를 들어서 경매라든가 수용이라든가 상속이라든가 이런 건 허가 대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법률 규정에 따른 경우는 계약이 아니므로 법률 행위 중에 계약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허가 대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요 계약 속에는 예약이 포함되어 있어. 예약. 예약이란 건 뭐야? 이건 예약 관련된 등기가 뭐야? 예약을 통해서 가등기할 때. 자, 가등기할 때는 허가를 받는다는 얘기야. 그러면 거꾸로 본등기할 때는 요 본등기할 때는 허가 받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알았어요? 그리고 등기 종류는 두 가지입니다. 자, 어떤 등기냐? 이전 등기하고 설정 등기 두 가지. 이전 설정. 그러니까 요것이 아닌 등기는 필요가 없어. 즉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지상권을 설정하거나 이런 등기 경우만 필요하고 또 지상권 설정 등기 다 유상을 전제했기 때문에 만약 지상권 설정하는데 지료 약정이 없다는 걸 강조했어. 그럼 무상을 강조했으니까 지상권이더라도 뭐하지 않는다? 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토지거래 허가는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에서 토지에 대한 소유권 지상권에 대한 유상계약을 전제로 이전 설정 등기할 때 토지거래 허가서를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민법 시간에 유동정보율을 보는 것이고 공법 시간에 허가권자 누구이냐 허가 절차 이런 걸 보는 것이고 등기 관련해서 뭘 본다? 어떤 등기할 때 이게 제출되는가 이걸 보는 거라는 거예요. 각 과목마다, 과목마다 관점이 조금씩 다르다. 포인트가 다르다.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취증이라는 것은 자 이것은 물론 여기서 허가 받아놓고 또 내용을 바꾸려고 그래. 그럼 다시 허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허가 받는 내용을 변경시키고자 할 때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일단 객체가 농지에 대해 농지. 객체 농지라는 것은 자 뭐야 농지라는 것은 지목이 전이나 답이나 과수원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농지에 대해서 자 농지를 전제로 한다. 이걸 일단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농취증은 토지거래 허가서와 달리 유상이든 여긴 무상이든 묻지 않아. 유상 무상 다 돼 여기는. 그러니까 무상계약인 증여도 포함된다 이런 얘기예요. 알았어요? 유상계약인 매매만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증여도 포함된다. 그리고 계약이나 단독행위 즉 법률행위에 대해
이것은 법률 행위를 전제로 한다. 법률 행위. 따라서 법률 행위가 아닌 법률 규정.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은 자, 이런 경우 필요가 없다는 얘기는 상속이나 상속으로 농지 취득했다 필요 없어. 그다음에 또 수용으로나 농지를 취득한다 필요 없어. 이따 조금 이따 경매도 주의해야 되고 경매 특히 주의해야 됩니다. 이거는 주의 설명을 드려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것은 소유권 이전 등기만 해당. 소유권 이전 등기만. 그래서 여기서 소유권 이전이기 때문에 지상권에 대해서는 지상권에 대한 필요가 없고 여기서는 가등기할 때는 이전이 아니니까 필요가 없어. 알았어요? 토지허가와 차이가 있지. 허가서를 내는 것은 언제 예약이니까 가등기할 때 허가. 이 가등기는 담보가등기든 청권보전가등기든 묻지 않습니다. 무조건 가등기하면 허가를 받아야 돼. 토지허가. 그런데 농지 취득 자격증명 농지 소유권 이전 받는 거이므로 가등기는 아직 이전 받는 게 아니죠. 알았어요?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걸 비교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 농지 중 객체가 농지를 전제로 한다. 즉 지목이 전답 과손으로 돼 있을 것. 그다음 여기는 유상계약뿐만 아니라 무상도 포함돼. 그래서 농지를 증여받았으면 농지를 내야 돼. 아버지가 아들에게 농지를 증여한다. 농지증을 내야 돼. 근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허가받을 필요는 없어. 무슨 얘기 하겠어요? 이런 차이점을 비교하면서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까 경매 주의하라고 한 이유가 여러분 중개사법 시간에 경매의 경우 농지를 경매를 받으려면 반드시 농지증이 있어야 돼요. 근데 등기법은 필요 없다고 여기 딱 필요 없다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이게 왜 서로 과목이 서로가 똑같은 현상을 가지고 왜 여긴 필요 없다고 중개사법은 필요하다고 하냐. 이거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요 경매 절차는 자 등기와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절차 개시가 몇 가지가 있다 했지. 참고로 등기소에 등기 절차 개시가 몇 가지? 등기 절차 개시 몇 가지? 네 가지가 있다 했잖아. 어떻게 신청에 의한 경우 또 관공서일 때는 어떻게 한다? 촉탁에 의한 경우 그 다음에 예외죠. 등기관이 직권으로 하는 경우 그 다음에 법원에서 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 즉 이의신청 과정에서 총 네 가지 절차 개시 모습이 있다라고 해줬잖아. 네 가지. 알았어요? 신청 중 원칙보다 공동신청이 원칙 단독신청이 예외 주체 관공서면 용어를 뭐라고 쓴다? 촉탁. 예외적으로 등교는 어떻게 한다? 직권으로. 그 다음에 등교한 결정처럼 잘못했으면 이의신청 과정에서 법원에서 명령을 내립니다. 이렇게 네 가지 절차 개시가 있는데 지금 경매 관련된 건 무슨 얘기라고? 촉탁. 경매는 전부 다 경매나 처분 제한 등기인 가압류나 가처분 등기나 임차권 등기 명령 이런 건 다 촉탁 등기예요. 법원. 관공서인 법원의 촉탁 등기로 들어간다. 아셨어요? 그러면 자 경매와 관련된 등기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 농지가 있어요. 농지 A 소유 농지가 경매 진행됩니다. 자 이건 중개사법 시간에 가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 농지가 경매로 나오면 특별 매각 조건이란 단서가 붙어. 특별 매각 조건이란 뭐지? 농지증을 첨부할 수 있는 사람만 입찰하라는 얘기예요. 농지증을 첨부할 능력이 안 되면 입찰하면 안 됩니다. 나중에 보증금이 몰수돼 버려요. 알았어요? 특별 매각 조건 나온다. 이거 특별 매각 조건이 붙어 나와. 농지증 첨부하라고 나와. 그러면 여기 갑이라는 사람이 입찰해서 얘가 낙찰을 받았어. 그럼 얘가 낙찰 받았으면 자 법원에서 어떻게 해? 농지증을 갖다 법원에 내야 됩니다. 농지증을 내면 경매 집행 법원에서 농지증을 여기다 내주면 법원에서 뭐 한다? 매각 허가를 해줘야 돼. 허가. 허가 받을 때 농지증을 법원에 내는 거야. 근데 등기 절차는 어디를 말하냐? 요 직접적인 등기가 이루어지는 거 요것만 말한다 막 여기서 등기 시작되면 요걸 말해. 그러면 등기는 법원에서 경매에 따른 등기 어떻게 한다고? 촉탁으로 가기 때문에 요 촉탁할 때 농지증을 내는 게 아니고 언제 나온다? 법원으로부터 매각 허가 받을 때 필요하다. 그래서 등기에선 요 등기 절차 개시 요기를 물어보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나 전체적인 경매 과정을 놓고 보면 농지를 경매로 받으려면 농지증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허가를 받기 위해서. 알았어요? 그래서 요 차이점 때문에 중개사법 시간에는 농지증이 필요하다고 그러고 등기에서는 등기 요거 할 때 촉탁 요때 등기 필요한 저 농지증 내는 게 아니고 허가 받을 때 낸다. 그래서 등기할 때 내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셨죠? 요걸 차이를 잘 이해하셔야 시험 문제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잘못 알아들으면 나중에 실무하면서 큰 실수를 할 수 있어. 농지 경매 들어가려면 반드시 농지증 내야 됩니다.
안 내면 나중에 보증금이 몰수 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3자 허가동 승낙 문제에서 제일 많은 게 토지거래 허가서 문제와 농지층 문제다. 그래서 여러분 책에서는 83페이지에 토지거래 허가 요 문제를 하단에 언급했고, 그래서 거기 내용 설명한 내용이 제가 정리해준 내용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농지층에 대한 연건 없지만 이거 하나 더 써놓으면 되겠습니다. 그거 말고도 각종의 제3자 허가동의 승낙 종류는 많아요. 그러나 제일 많이 나오는 것만 대표적으로 얘기해 준 거예요. 그리고 책에서 주의할 게 94페이지의 양가로 5번 가운데쯤에 집행력 있는 판결인 경우의 특례라고 나와 별표 나오시고 거기 등기법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원칙은 자 원인 증명 서면이 집행력 있는 판결인 때는 제3자 허가 등 증명서를 낼 필요 없다 이렇게 나와 이걸 꼭 주의하란 말이에요. 자 이것이 판결의 특징. 판결일 때는 등기법에 가면 이걸 낼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제3자 허가서 등을 낼 필요가 없다. 그런데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가니까 뭐라고 나왔냐. 판결일지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라면 소유권 이전 등기라면 다시 제3자 허가서 동의서를 다시 내라.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요 제3자 허가동의 승낙선 등기법에 가보니까 판결서일 때는 낼 필요가 없더라. 그런데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가보니까 판결서일지라도 이 등기가 소유권 이전 등기라면 다시 내야 된다. 아셨어요? 이걸 꼭 기억해야 돼. 왜 그러냐 보세요. 농지를 지금 취득하려고 해. 그런데 부동산 등기법에 보니까 판결일 때 낼 필요가 없다 이렇게 나왔네. 그러면 여러분들 판결 받기가 쉬울까 어려울까? 판결 받기. 예? 안 받아봐 잘 모르죠.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려운. 쉽다면 쉽다는 게 뭐야? 서로 짜고 치면 굉장히 쉬운 것이고, 진짜 피 터지게 싸우면 굉장히 어려운 것이고, 몇 년 기둥 뿌리 다 뿌릴 때까지 다 싸워야 돼. 알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여기 대전 시내 사는 사람이 A 소유 농지를 B라는 사람이 대전 시내 저쪽 세종시 연기 쪽에 있는 논바닥을 살라고 그래. 논 하나. 그런데 이 사람이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취득할 수 있는 요건이 안 되는 사람이야. 그런데 요 개발 계획을 알고 미리 이 농지를 많이 사고 싶어. 그럼 사면은 자 매매로 인한 이전 등기 하려면 자 아까 뭐 농지에 유상 계약이니까 농지를 내야 되지. 그런데 이 사람 조건이 안 된단 말이야. 자격 거리도 안 되고 참 요건이 안 돼. 낼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은 할 수 있는 방법은 등기법 판결 받으면 된다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판결 서로 합의해서 자 대금 충분히 주고 이 사람이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얘기하지. 나중에 법원에서 우리 서류 날라오면 나한테 전화만 주면 그때마다 용돈 100만원씩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어. 그러면 이 사람이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해서 여기 소송을 제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소송을 제기해서 소장 부분이 날라가. 한 번 날라갔어. 연락 오네 100만원 주고 또 한 번 날라갔어. 또 100만원 줬어. 두 번 날라갔는데 두 번 이상 답변 안 하면 민사소송에서는 원고 주장대로 그대로 승낙 인정하게 돼버려. 그러면 그냥 원고 승소 판결 받아 이 사람. 그럼 판결 받아서 등기하면은 농지증 필요 없어 등기하네. 그럼 농지법 아무 의미가 없어지네. 무슨 얘기 알겠어요? 이렇게 우회해서 피해갈 여러 가지 수단이 있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등기라면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경우라면 판결을 받아서 반드시 이때 농지증 내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알았어요? 요 규정의 의미를 이해하면 된다. 근데 이해를 못하면 자꾸 어려워지는 거예요. 단순히 암기하려면 모든 내용은 원리를 알고 나서 왜 이런 것이 나오기 시작했는가 이걸 알고 나면 따로 암기할 필요도 없어. 한번 들으면 아 그렇구나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3자 허가동의 승낙선 요 정도 내용만 정리. 그 내용이 거기 판결 때 낼 필요 없다 했는데 예외 이번 예외 보니까 뭐라고 나왔죠? 거기 소유권 이전 등기 밑줄 치고 판결에 의해서 무슨 등기한다고 지금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합니다. 이럴 경우 판결서에 허가동의 승낙사항이 나와 있더라도 거기 세 번째 줄 보면 뭐라고 나왔어? 허가성이 현존 사실 판결서에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허가서 등을 반드시 다시 내라. 무슨 얘기 알겠어요?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 결론 등기 원인에 대해서 제3자 허가동의 승낙을 요할 때
그래서 원이 존재하지 않는 소유권 보존 등기는 자 소유권 보존 등기는 등기 원인이 없기 때문에 허가 동의 승낙 받을 일이 없어. 그러면 자 이 허가 동의 승낙서에 대해서 규정 이렇게 허가나 동의 승낙 요할 때 이걸 내야 되는데 등기법에 가보니까 판결서일 땐 낼 필요 없다. 그런데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가보니까 판결서일지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경우라면 다시 내라라고 규정했다.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게 뭐라고? 토지거래허가서 문제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 토지거래허가서는 어떤 등기할 때 되느냐? 소유권과 지상권 등기만 그래. 그러니까 전세권, 저당권, 근저당권, 임차권 이런 건 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유상계약을 전제로 해야 돼. 따라서 무상계약인 증여계약이나 신탁계약이나 부부 이혼의 배우자 간의 재산 분할 약정계약서 이런 것들은 전혀 다 무상으로 보기 때문에 허가 대상이 안 된다 이런 얘기. 그리고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이 아닌 법률 규정에 한 물권 변동, 즉 경매로 취득한다, 수용으로 취득한다, 상소로 취득한다 등등 이럴 경우는 허가 대상이 안 되고 요 계약 속엔 예약도 포함돼. 토지거래 허가는 집값 급등하는 지역이니까 거래를 어떻게 한다? 거래를 억제하려고 해서 더 진작시키려고 허가를 받으라는 거예요? 에? 토지거래 허가는 허가를 거래를 진정시키려고 할 목적이야? 더 이걸 진작시키려는 목적이야? 에? 허가구역으로 공법 시간에 배우셨죠? 허가구역 지정 언제 한다고? 집값 막 급등해야 돼. 알았어요? 그래서 일정한 경우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 내용을 다 파악해가지고 허가구역 지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집값 급등하는 지역이니까 거래를 국가가 자꾸 억제하려고 하지? 그러면 억제하려면 이미 본등 경우 억제해야 돼? 준비 단계부터 억제시켜야 돼? 그러니까 가등기도 여기서부터 오는 거예요. 예약 단계에서부터.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 허가구역에서는 이 법률 규정에 따른 게 필요 없으니까 경매로 취득한다? 허가 받을 필요가 없어. 근데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경매 물건이 별로 나올 것 같아요? 없습니다. 나오면 다 시가가 1억짜리인데 경매 1억 5천에 받아가 나오면 집값 급등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매 물건 자체가 다 사라져버려. 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웬만하면 또 그걸 경매로 넘어가지 않도록 다 막아놓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상식과 연결시켜서 이해하면 쉽게 이해돼요. 단순히 암기하려고 하면 이게 어렵지만 원리를 알고 나서 딱 머릿속에 입력하면 시험 볼 때까지 다 혼동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경우다. 그리고 농지증은 지목이 전답과 소원 유무상을 묻지 않는다. 이 무상도 포함된다는 거. 이 법률행위는 계약 단독이 아닌 법률 규정에 따른 경우 필요 없다 했고 특히 아까 경매 이거는 특히 주의하라 했어요. 전체 농지 경매 과정에서 필요하지만 우리 부동산 등기는 요 등기하는 요것만 얘기하기 때문에 농지에 대해 경매 받으려면 낙찰 받았다 하더라도 법원으로 매각 허가를 받는 과정이 있어. 요때 법원에 허가 조건으로 내는 것이지 등기 조건으로 내는 건 아니라는 얘기야. 그래서 매각 허가 결정 조건일 뿐 등기 조건은 아니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인중개사법은 전체를 보기 때문에 농지 경매할 때는 농지증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등기할 땐 요 부분만 보기 때문에 요때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셨어요? 이거 혼동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책마다 설명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착각할 수가 있어 얘기해 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 조금 쉬었다가 이제 인감증명이나 이런 거 하나 더 보고 넘어가겠습니다.